300억이라고 하면은 이건 밥도둑이 아니라 아 연세 밥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맛있는 이제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네. 네, 일단 한 숟갈 뜨자마자 밥이 바로 사라질 거거든요. 오! 아, 뜨자마자 사라지네요. 아, 사라지네요. 아, 네. 밥이 사라집니다. 평범한 고등어조림이 아닙니다. 땡땡땡 셰프님. 땡땡 땡땡땡이 우리 셰프님의 고등어조림의 비법인 거죠? 아니, 어쩐지 바다에 고등어 없더라고요. 씨가 말랐어? 네. 특별한 비법까지 더한 레시피를 공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고등어조림의 히든카드가 필요한데. 네, 히든카드. 어,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300억 비결 아닙니까? 아, 그렇죠. 300억이라고 하니까 다들 집중해서 보네요. 여느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멋있는 학교로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맛있죠. 네. 아, 색깔이 또 저렇게 눈이 또 확 사네요. 아, 예. 애호박 고등어 조림의 비법은요? 자, 반찬으로만 연매출 300억입니다. 아, 300억이라고 하면은 이건 밥도둑이 아니라 아 연세 밥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연세 밥강도. 민 셰프님 어떤 궁극의 맛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가을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이제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네. 네, 일단 한 숟갈 뜨자마자 밥이 바로 사라질 거거든요. 오! 아, 뜨자마자 사라지네요. 아, 사라지네요. 아, 네. 밥이 사라집니다. 이제 땡땡땡 고등어 조림입니다. 땡땡땡. 땡땡땡. 고등어가 가을에 지방이 정말 많고 이제 풍부하고 살도 통통해서 이제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철 고등어를 매콤한 양념장에 졸여서 최고의 밥도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평범한 고등어 조림이 아닙니다. 땡땡땡 셰프님. 뭐지? 땡땡땡이 우리 셰프님의 고등어 조림의 비법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기도 하고 네. 네. 특별한 재료를 제가 오늘 하나 더 더해서 밥도둑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생선 중에서 고등어 좀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구이를 먹어도 제주도 가면 고등어 구이를 먹지 갈치구이를 먹지 않아요. 고등어 조림이 셰프님의 그 시그니처 메뉴가 맞는 게 매장에서 고등어 조림만으로 약 5천만 원어치가 팔린대요. 와. 진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매장에서 한 달에 판매되는 고등어 조림이 약 한 6천 마리 정도 이상 평균적으로 사용이 돼요. 아니 어쩐지 바다에 고등어 없더라고요. 씨가 말랐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알토란이 계약서를 꺼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고등어 조림 레시피에 특별한 비법까지 더한 레시피를 공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궁금합니다. 셰프님 빨리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생물 고등어를 준비했고 지금 이제 정말 살도 통통하게 찐 고등어인데 네. 통통하다 진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느러미나 그런 거에는 사실 균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웬만하면 꼭 제거를 하고 같이 조리를 해주시면 좋고 네, 생물 고등어는 이제 한 네 토막 정도로 저희는 잘라줄 거고 조금 어슷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검은 막이라든지 내장 같은 거는 물로 깨끗하게 네.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에 닦으실 때는 손이 미끄러워서 안 되시면은 소금 같은 걸로 안에 좀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소금으로 스크럽 해주시면서 이거를 같이 빼주시면은 좋거든요. 스크럽. 약간 사포 역할을 해주는 거. 아, 손이 야무집니다. 우리 민 셰프님이. 손이 야무지. 꼭 손이네요. 예. 네, 이제 이렇게 고등어 손질이 다 끝나서 그다음에 이제 된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생강청독도 같이 넣습니다. 아, 생강청. 네. 이제 된장하고 생강물에 담가 놓으면은 고등어의 이제 잡내가 금방 사라지고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또 살이 금방 으스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된장을 넣어서 하면은 염분 때문에 또 그 단단 쪽 그 생선 조직들이 좀 더 단단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어 조림의 히든 카드가 필요한데 네 히든 카드 나옵니까 지금? 오 히든 카드 나옵니까 지금? 특별한 재료를 제가 오늘 하나 더 더해서 밥도둑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히든 카드 나옵니까 지금? 오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애호박 꼬지. 애호박 꼬지. 네, 그냥 애호박을 조림에 넣으면은 이제 안에가 사실 다 물러지거든요. 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호박을 말린 애호박 꼬지를 쓰면은 쫀득쫀득한 식감도 들어가지고. 그렇죠. 조리면서 이게 불어나면서 안에 간이 배겠네. 아~
이제 사실 애호박 고지 같은 이제 건나물류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는데 감칠맛이라든지 식감이 또 다양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조림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애호박 고지가 네. 고등어 조림에 졸여지면.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삼백억 비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애호박 고지 같은 경우 바로 조림으로 들어가면 사실 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불려줄 거거든요. 네. 그냥 물에 이제 불리시는 것보다도 설탕 한 숟갈 정도만 더 넣어서 불리시면은 이게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애호박 거지가 되게 또 조직력 있게 단단하게 잘 불려지거든요. 네. 설탕 물에 불리면 건나물의 특이한 그 씁쓸한 맛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씁쓸한 맛을.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넣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맛있죠, 저거. 네. 많이 배웁니다. 맞습니다. 무는 한 1cm 정도 사이즈로. 아 역시 고등어 조림의 무죠 또.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채를 썰 건데 네. 한 개 정도 분량은 처음부터 넣을 거고 한 개 분량은 이제 고등어 들어갈 때 같이 또 간을 넣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고명용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두 개를 준비를 해서. 300억이라고 하니까 다들 집중해서 보네요. 여느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멋있는 학교로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야채들 그리고 고명용 그리고 네. 애호박 거지 불린 것까지 완성을 했고 가장 간단한 양념을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도 재료가 많지 않아요. 네, 양념도 사실 집에 다 있으신 재료들로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진간장 한 170g 정도 지금 준비를 했고요. 다진 마늘은 한 3큰 정도. 그리고 고춧가루가 3분의 1컵 정도가 들어가고 설탕도 한 3개 정도, 물엿. 또 생선 요리이기 때문에 맛술이 또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후추는 이제 취향에 따라 조금씩 그냥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저희가 생강 요거를 물을 만들 때 네. 넣었던 이제 생강청. 또 조금만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양념장에도 네. 뭐 생강청이 없으면 없을 경우 네. 있죠. 네, 없을 경우도 있죠. 네. 생강청은 일반 생강이나 생강 가루를 넣으시고 물엿 양을 조금 늘려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애호박 고지는 금방 익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줄 거라서 일단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여기다 조금만 넣고 절여서 조금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넣는구나. 네. 1차적으로 일단 여기서 간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양념이 들어가면 또 2차로 불면서 양념을 또 얘가 흡수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도 간이 충분하게 잘 배일 수가 있습니다. 애호박 고지로 솥밥해서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겠죠.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바로 이제 고등어 조림 들어가면 됩니다. 네, 고등어 조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여기는 이제 바닥이 그냥 안 달라붙을 정도로 무만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가 이제 두께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를 먼저 익히기 위해서 육수를 넣고 한번 끓이다가 조금 익으면 그다음 고등어를 넣어줄 거예요. 고등어 먼저 익어버리니까. 무가 익을 때 같이 이제 끓이게 되면 뻣뻣해지고 또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를 먼저 끓이고 채소를 좀 뿜어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어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육수는 저희가 일반 물이나 쌀뜨물로만 준비한 게 아니고 사골국물로 또 같이 준비했습니다. 사골국물로. 네. 근데 사골국물을 또 다 이거를 물처럼 사용을 하시면은 좀 텁텁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골국물 한 500 정도 들어가면은 물을 한 200ml 정도는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감칠맛이나 깊은 맛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애호박 고지가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물량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죠. 네. 그 양파는 아까 전에 제가 두 개 썰었던 것 중에 하나 정도만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물을 먼저 육수를 넣고 한번 끓여줄 거고 한 5분 정도 팔팔팔팔 끓으면은 무가 한 절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이제 양념하고 고등어하고 다 넣어줄 겁니다. 셰프님 이게 요리할 때 이제 뚜껑을 닫고 안 닫고의 차이가 이제 열고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맞아요. 뚜껑을 닫고 무랑 양파 끓이고 있잖아요. 네. 단시간에 충분한 채소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채소가 좀 많이 우러나왔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등어하고 나머지 양념장만 넣어주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어를 넣어줄 거고 지금 고등어가 핏물이 빠져서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네, 선홍빛이에요, 선홍빛. 아, 양념이 그 위에다. 아~ 양념이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쫄죠? 네, 이제 물엿하고 뭐하고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 금방 좁니다. 이제 요것도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요거 넣어도 딱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애호박꼬지 넣습니다. 드디어 네. 넣나요? 드디어 이제 고등어도 많이 졸여졌고 이제 무도 어느 정도 많이 익어서 지금 이제 호박꼬지는 아까 전에 제가 양념을 넣었기 때문에 많이 또 불었어요. 이제 네.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호박꼬지. 드디어. 이제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하고 화하고 아 색깔이 또 저렇게 넣으니까 확 사네요. 아, 예. 이제 애호박 고등어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궁금해 맛 애호박 고등어 조림의 비법은요? 애호박 꼬지를 설탕에 불려서 쓰면 양념 맛도 구수해지고 아삭한 식감이 색다릅니다. 다 같이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주얼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아 고등어 조림. 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와, 이거 뭐예요? 아, 들어갔어. 아, 떨어질 뻔했다, 들어갔어. 와. 와, 이거 진짜 밥도둑이네요. 왜 300억 팔리는지 알 것 같아요. 중독적인 그런 양념을 되게 잘 만드시네. 아우, 애호박 거기 좋네요. 고달 씹히는 맛이 식감도 맛있어. 식감 좋죠. 네, 맛있어요.